제가요, 삶에서 행복해지는 법 하면 사람들이 뭐 행복은 먼데 있지 않다, 소소한 것에 행복이 느껴라, 뭐 소확행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니체는 소확행을 찬성했을까요? 부정했을까요? 니체는 소확행을 부정했습니다. 너무 뜻밖이죠? 그럼 뭐야? 소확행에 소소한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소확행은 적고 많음이잖아요. 많고 큰 성장이나 큰 부나 큰 명예를 바라지 말고 소소한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니체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소소한 게 만족도 하지만 사람은 힘의 의지가 있고 자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런 초인적인 의지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해보고 개척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작은 것에 니체에 만족하는 것은 니체는 횟수나 순간의 만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인권에 대해서 제가 인권 교육을 많이 할 때요. 특히 뭐 경찰은 피해자나 이런 인권에 대해서 뭐 저희가 아무래도 경찰이 그래도 뭐 수갑을 채우거나 사람들한테 강압적인 법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인권 교육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지 내가 이렇게 법 집행할 때 저 사람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느껴야지 더 보호받는 쪽으로 노력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양성평등 얘기를 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 여자가 왜 그래? 남자가 왜 그래? 그건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니체 이 말에서 제가 행복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냈어요.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감수성이란 게 뭔가요? 우리가 여고생들은 옛날에 이것도 이제 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이긴 하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른들은 뭐 1분에도 몇 초 잘 웃지도 않고 무표정해야 하잖아요. 우스운 얘기도 웃지도 않는데 아이들이나 또 굉장히 꿈이 많은 막 여고시대 때는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까르르 웃는 데잖아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었다, 꽃이 피었다 막 이런 거는 그 사람의 감수성이 있어야지 계절이 바뀌는지 낙엽이 굴러가는지 막 이런 거 하고 웃고 울고 그렇게 감정이 이렇게 순수하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거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니체는 아주 작은 거 뭐 어느 날 그 우리 산에 가면 청설모 있잖아요. 청설모가 뚜루루루 기어가요. 그러면 그것도 뭐 그냥 조그마한 그 뭐 다람쥐가 기어가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막 꼬리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다. 내가 이 산에 나오니까, 산책 나오니까 저런 걸 보는구나. 또 그런 몸짓.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도 행복이다. 감수성이 예민해야지 행복도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양을 보따리를 줘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누가 바스락거려도 이 바스락거리는 게 맛있는 쿠키를 씹을 때 그런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그 순간에 입안에 미소가 되잖아요.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복 감수성이 높은 게 삶에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뭐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다니지 말아라, 종교를 믿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그런 유명한 얘기를 남긴 게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생에서는 글렀어. 다음 생에. 그리고 막 모든 걸 하다 말고 포기를 해요.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가야지, 죽어서 어디 가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순간에 누가 바스락거리는 거, 뭐 나비가 앉는 거, 물방울도 예쁘다, 소소한 거 그때그때 계속 만족하면서 그 순간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지 다음 생에 잘할 거야, 내일 잘할 거야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니체는 이게 행복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잘 사는 거는 저희는 근대화 시대에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런 새마을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너무 가난하니까 경제개혁이 잘 사는 거.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도 결식아동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급식하는 데도 사람들도 많이 서 있고, 저도 그쪽에 가서 또 일주일에 한 번쯤 또 봉사하려고 그것도 계획에 세워놓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 많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큰 굴곡이나 계기나 자기가 있던 게 생활의 환경이 많이 바뀔 때 스트레스도 많고, 굉장히 실망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툭 다운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들의 삶도 황혼이 있고, 아침 노을이 있고, 땡볕 같은 그런 열정적인 그런 날씨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계절로도 비교를 하죠. 그런데 니체는 보통 사람들은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니체는 내가 아파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생명이 닿지 않는 한 인생의 겨울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니체가 훌륭한 사람이사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말이다라고 제 가슴에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은 다 살았기 때문에 다 해봤고 이제 퇴직했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쉬면서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겨울이 준 거죠. 추수도 다 끝냈고요. 뭐 자식 농사도 다 끝냈고요. 그럼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항상 봄, 여름, 가을인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농사를 마무리를 작년에 했죠. 인생에. 그 농사의 준비 기간은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그 농사를 하게 도와주신 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셨죠. 부모님이 거름아 때부터 하셔서 많이 저를 교육시켜준 선생님들, 또 나를 옆에서 붙어준 친구들, 상사들, 선배님들 다 있었는데요. 이제는 큰 농사에서 제가 이제 저 혼자만의 다시 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봄이고요.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어요. 작년부터 뿌렸는데 아예 고사된 것도 있고요. 솜털이 막 나는 것도 있고요. 싹이 올라온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씨를 뿌리고 있고 굉장히 설레요. 왜냐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저는 땀을 흘려야 돼요. 그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저는 가을도 기다려요. 여기에서 어느 하나는 싹이 틀 수도 있겠다.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더 즐겁고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들께,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기준에서 제가 살아본 만큼에 대해서 제 눈높이만큼에서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은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니체 책을 좀 추천해주고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니체가 아니면 다른 책을 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통할 사람이 많이, 회사에서는 그랬잖아요. 일하다가 밥 먹고 밥 먹다가 또 일하고 고민도 상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 계속 자기 굴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누가 유명하고 누가 훌륭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들의 책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나보다 먼저 살았고, 나보다는 좀 지혜롭고, 나보다는 어떤 인생이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했으니까, 내 결에 맞는 사람의 책을 찾아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 사람이 내가 친구인 듯이 그 사람한테도 묻고, 그런데 그 친구가 맞지 않는 얘기를 나한테 할수 있어요. 그러면, 난 그건 너랑 생각이 달라. 그리고 다른 걸 받아들이면 되고요. 다행히 그 친구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도 너처럼 해볼게. 라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니체는 우리한테,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요. 심지어 나는 훌륭한 철학자니까 나처럼 살아라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롤모델은 아니다. 각자 자기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른대요. 자기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꿈이 뭐였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모른대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애정을 베푼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자기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삶에 대한 초인처럼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초인은 슈퍼맨이어서 뭐든지 번쩍번쩍 드는 게 초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초인은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고 네가 넘어져서 아프겠구나.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한 걸음 더 걸어볼까? 라고 의지를 주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초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니체 자신도 굉장히 지금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아프고 그러지만 니체는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굉장히 몸도 아프고 부상도 당하고 작가이고 철학자이며 책을 읽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시로 거의 시력 잃을 정도이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나를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명상하고 또 산책하면서 자기 건강 관리하고 그러면서도 책을 쓰고 그래서 다른 철학자들보다 니체의 책은요 공감이 가는 책이 많고 그래서 길게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짧은 명언으로 된 그런 공감 가는 잠언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든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서 친구처럼 곁에 두고 조언하시면서 건강하게 몸도 튼튼하게 마음도 튼튼하게 그리고 조금 행복의 감수성을 높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